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주말 방역 최일선에서의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어제부터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 업무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시청내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지 2주 만입니다. 송 시장이 자가격리돼 있는 2주 동안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1.08명, 격리 전 2주간 평균 확진자 수 13.66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방역 컨트롤 타워 부재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송 시장은 첫 행보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 상태 중인 동강병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장이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라는 소유의 사태를 맞아서 정말 코로나와 사투버리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6일에는 유니스트에서 열린 한국인 만명 개놈 해독선언 행사장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또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 등 코로나19 대응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응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송 시장은 매주 1회 실시하는 방역현장 점검의 날에 직접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들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고 시민 건강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어떤 때 이번 일주일 이 기간을 한번 우리가 슬기롭게 이가 그렇게 하시다송 시장은 자가 격리로 미뤄왔던 노동계와 경제계 또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된 대면 모임과 행사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j c n 뉴스 김영원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되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차기 시당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 시당 위원장인 서범수 국회의원의 임기는 6월 말까지며 차기 시당 위원장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내년 3월 대선 관리와 함께 6월 지방 선거에서 일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기시당 위원장에는 삼선의 이책 의원과 초선인 박성민, 권명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에 대한 성폭력 사건 연루 허위 의혹을 유포한 상대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처벌 불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의 선거가 서로 비방하고 몰약하는 구태 정치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시민에게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과 관련해 지역 어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울주군 8개 어촌계로 구성된 어촌 개장협의회는 어제 간절곶 인근 평동항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권리 걸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지역 특산물인 전복과 돌미역 소비가 감소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울산 땅값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울산의 땅값 상승률은 0.57%로 전분기 0.48%와 지난해 같은 분기 0.28% 대비 각각 0.09% 포인트, 0.2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0.96%인 것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며 땅값이 유일하게 감소한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울산시가 울산대교와 연포산 터널에 대한 자금 제조달로 25년간 206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울산시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기존 금리보다 0.85%포인트 저렴한 2.65%의 고정금리로 2,660억 원의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45년까지 20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대교 구간은 100원 인하 효과를 또 연포산 터널은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울산시가 이번 주를 특별 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확산세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껏 겪지 못했던 확산세를 겪고 있는 울산에선 이번 주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4월 들어 울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00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요양병원발 연쇄감염이 진행됐던 지난해 12월 500명이 발생했던 것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지난해 12월 상황과는 다르게 현재는 감염 경로도 복잡합니다. 학교와 대형사업장, 병원, 지인 모임, 가족 간 전파는 물론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숨은 확진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시는 최근 확산세가 방역망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족과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거친 가운데 발생한 N차 감염자가 대부분이란 겁니다. 방역 그물을 딱 쳐놨는데 그 그물 안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유행 유행 양상이라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를 우리는 1차 이제 고비로 보죠. 그러면은 절반 정도가 해제가안 되겠는가. 울산시는 이번 주를 방역의 중대 고비로 보고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 인력을 추가해 하루 1천 명을 더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기간도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 연장합니다. 여기에 과중한 업무가 이어지고 있는 각 구금보건소에도 인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콜센터와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2인 이상이 모이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나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는 이번 주 감염세를 확실히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어제부터 경찰과 해경,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6천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유진교 울산 경찰청장이 동천 동강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등 30세 이상 울산 경찰관 2,525명이 다음 달 8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해경과 소방관들도 이 기간 백신을 접종받으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일어는 보건 의료인과 만성 신장 질환자에 대한 접종도 이뤄집니다. 북구청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전체 어린이집에 임시휴원을 명령했습니다. 대상은 북구 지역 어린이집 156곳으로 어제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북구청은 긴급보육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지역 내 확진자 추이를 살펴본 뒤 휴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어제 동서발전 제8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영문 신임 사장은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20여 년간 부산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검찰 요직을 역임한 뒤 2017년 관세청장을 거쳐 지난해 총선에서 울주군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영문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행복과 에너지 산업 발전과 끊임없는 혁신, 4차 산업혁명 기반 경쟁력 확보와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 문화 등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제안한 세 건의 과제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도시재생과의 도시경관 기록 고도화를 비롯해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기록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울주군의 방사능 방제 안전 정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3건입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개방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울산지부가 추진하는 백인의 꿈 지원단 사업에 1호로 참여했습니다. 백인의 꿈 지원단은 아동의 꿈을 적극 지지해주는 지역사회 내 전문인 100명으로 구성되며 취약계층 아동 200명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격려하고 직업교육과 진로체험,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송 시장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 꿈이라는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울산 만명 개놈 프로젝트가 5년여 만에 완료됐습니다. 초대형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이 마련된 것인데 향후 개놈 기반의 정밀 의료와 신약 개발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DN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칭하는 개놈. 개놈 연구는 몸속 다양한 조직이나 장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상호작용하는지 밝혀 병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미래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1000명의 개놈 빅데이터를 구축한 유니스트가 1년 만에 만명 개놈 해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해 현재까지 건강인 4,700명, 질환자 5,300명 등 모두 만 44명의 한국인 개놈 정보를 수집해 해독했습니다. 그동안 1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울산대병원 등 지역내 병원은 물론 서울대와 경희대 등 다양한 대학과 연구소, 유니스트 1호 벤처이자 코스탁 상장사인 클리노믹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는 만명 개놈 데이터가 단순히 연구 성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바이오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이오 산단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개놈 기술원도 유치하겠습니다. 한국인 만명 개놈의 덕은 차세대 개놈 사업의 핵심인 다중 오믹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통합 분석을 통해 한층 더 정밀한 유전적 질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명 개놈 분석을 위한 고성능 인프라 구축도 큰 성과로 손꼽힙니다. 유니스트 개놈산업기술센터는 수년간 대량의 개놈 정보 분석을 위해 초고성능, 고집적 연산 전자 장비와 대용량 저장 공간을 구축해왔습니다. 여기에 자체 기술력 향상과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천 명의 전장 개놈 기초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과 장비를 기반으로 어, 신약 개발 그리고 정밀 의료 이러한 그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어, 신산업을 육성하려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한국인 1000명 개놈 분석 결과는 영국 MRC센터와 케임브리지,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외 23개 연구기관에 분양돼 연구에 활용 중입니다. 또 지난해 7월 울산이 전국 유일의 개놈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만명 개놈 프로젝트에서 해독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에서 시작된 개념 프로젝트가 첨단 바이오 분야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이션 뉴스 이연동입니다 지난해 3월 울주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추락해 한 명이 사망한 헬기는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기체 이상이 감지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사고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물을 담기 위해 회야저수지로 접근하던 중 강하 조작이 되지 않고 RPM이 떨어지자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위는 제작사 조사단이 국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 잔해 정밀 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현대가 인천 유나이티드와 비기면서 선두 전북현대 추격에 실패한 반면 K3 울산시민축구단은 평택시티즌과 원정경기에서 승리하며 5위로 도약했습니다. 울산현대는 지난 25일 인천축구 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0대 0으로 비기면서 선두 전북현대와의 승점을 좁히지 못하고 6점차를 유지했습니다. K3의 울산시민축구단은 평택 소사벌 레포츠 공간에서 펼쳐진 K3리그 6라운드 평택시티즌과의 원정경기에서 김양우의 페널티킥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하며 5위로 도약했습니다. 울산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소장품전 울산의 역사와 미래를 담는 그릇 울산박물관을 9월 26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소장품전에서는 울산 박물관의 유물 수집 성과를 한눈에 볼수 있고 10년의 역사와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됩니다. 일부 역사 속의 울산에서는 울주, 윤리, 영축사지의 주요 출토품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고 유물들을 볼수 있고 일부 역사가 피운 꽃에서는 조선전기에 제작된 아미파발대 보살도 등 그동안 볼수 없었던 유물들이 대거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구청이 지역 관광지 지정과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주전과 대왕암공원, 명덕호수공원 일원 등을 대상으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해 내륙 산악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청은 어제 지역 아동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처음으로 아동위원 13명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위촉된 아동위원 13명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동별 한 명씩 위촉됐으며, 오는 2023년 4월까지 2년간 마을 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의심시 신고 보호 아동 자립 등의 다양한 지원 활동과 아동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대화를 거부하자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시간 35분가량 끌고 다니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